할렐루야. 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생명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생명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기뻐하다가 후에는 믿지 않았더라 해요. 그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따라 살겠다고 했으나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들을 보고 후에는 믿지 않았더라 해요. 결국 그 생명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며 그의 뒤를 따르며 살라고 주님은 보여줬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니. 생명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공의에서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조차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은 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나의 시작이고 그 말씀은 내가 그 위에 세워질 반석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영원히 믿어야 될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자, 시편 119편 160절 들어가자.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진리로 거룩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강요한 진리오니 주님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교훈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이요. 그 명이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영생인 줄 나는 아노라. 영생인 줄 모르는 자들은 이 거룩한 명을 따라 이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 명확히 주님의 가르침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이요 그 명은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명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명이 영생인 줄 세상으로 알게 하느니라 하고 그 명도를 행한 자가 부활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예로. 아멘.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2000년 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은 여러분들이 볼 땐 간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떡이 돌덩이가 되게는 마귀의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눕혀놓고 뛰어내리라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가장 높은 산에 이끌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쳐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세상으로 알게 했어요. 성전 꼭대기란 것은 주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장소예요. 그러므로 깨끗해졌다고 다시 한번 또 죄를 지면 주님께서 또 깨끗이 하겠지 않은 그러한 착각 속에 주님을 시험치 말라고 마귀한테 선포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이것은 마귀가 매일같이 노리는 장면이에요.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잘못은 괜찮아. 이 정도 네가 욕심내는 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무도 보지 않잖아. 주님이 용서했으니 또 용서해 줄 거야. 하고 자꾸 죄를 짓게끔 타협을 보게끔 자꾸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그때 그게 영싸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성에서 지면 여러분들은 후회는 믿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운 자는 그 마귀의 시험 속에서 그 마귀를 떠나게 만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쳐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진리라는 것을 주님이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거, 물질적에서 나오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의 진정한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것을 주님이 살려주신 적또 살려주리라 하는 마귀의 시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이끌어다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그리고 이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그릇된 것인 것처럼 욕심을 내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것을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한 번만 경배라 했나니.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철저히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왜 이끌어 마귀한테 시험받게 했을까요? 그 어둠의 장난과 미혹과 어둠이 시험하고 있는 모든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주님을 시험치 않는 것, 그리고 오직 주만 경배하는 것, 이것을 배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완전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따라 살면 후회는 믿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랑 같은 거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시편 기자도 160절로 그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바로 강렬한 뜻은 총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강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진리는 다 의롭다는 것. 그 의로운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원한 의로움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로움이 예수님은 영생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생에 나를 앞으로 살게 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만국의 부유함도 나를 앞으로 있게 할 것은 없다. 그 중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보다 귀한 건 없다. 오직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주님 아닌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며 가르침받은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일어난 모든 어둠의 현상은, 흑암의 현상은, 미혹의 현상은, 마귀의 역사는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하게 굳게 세워서 믿음으로써 사람이 산다는 것을 직접 훈련받은 장소예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어둠의 역사라는 것은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 생명을 옮기기 위해서 영원한 경배를 위한, 또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주님은 그 장소에서 어둠의 깊이와 사탄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한 다음에, 알게 한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으로 알며 영원히 살수 있도록 주님이 연단시키는, 가르치는 장소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배움이, 그 가르침이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에 나와 그것이 실상으로 써 있다 그랬던 겁니다. 세상으로 아버지의 명이 영생인 줄 알게 하는 길을 걸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불가능하다는 그 표현이 아직 그 영혼이 주님한테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한 상태예요.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없다는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로운 가르침 하나하나가 주님의 의로운 모든 규례고, 그 가르침 하나하나가 진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알고 행한다는 것은 그분께 배워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아는 만큼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에 믿음 보이며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생명을 믿고 그 생명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보며 산 자가 바로 의인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 것 같으리란 말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은 바로 이 생에 사람을 살게 할 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부활케 할, 회복되게 할, 하늘에 오르게 할,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할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걸어갔던 그 길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 외엔 이 생에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예수님이 보여준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살아난 자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앞으로 있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한다는 은혜를 전하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모든 자의 소망이고 모든 자의 구원자며 모든 자의 주가 되는 날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 듣듯이 흘려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듣는 것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은 알고 이 은혜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 주목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은 보고 여러분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자가 돼야 돼요. 만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만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보았고 만진 바 되었고 이 생명으로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주와 합하는 자가 되어 한 영을 이루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믿고 다른 자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 중에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하늘에 오르게 할, 이 세상의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리라.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해서 그들이 천국 들어갈 자가 아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뿐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거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권능을 행한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는 것은 바로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천국도 간다고 주님은 먼저 믿는 자에게 표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권능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내가 부활했느냐 하늘에 올랐느냐 아니니라.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할 때 모든 자가 죄 아래에 있었고 모든 자가 그 진리 앞에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준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것도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를 정죄했던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요. 그들한테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있기에 정죄하고 주가 마땅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주님은 도리어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있는 자와 진리가 없는 자의 차이예요.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공의로운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있기에 그들을 정죄치 않고 끝까지 용서하며 원수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진리가 없으므로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회개할 기회 없이 죄 가운데서 죽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 생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 나라와 의는 너의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의름이라고 예수님은 구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결단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로움이 의롭습니다. 경건하고 깨끗해요. 사람이 흠을 잡을 수 없는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진리 앞에서는 그게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한 그들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며 그들을 성인처럼 대접합니다. 신을 섬기는 거룩한 존재라 해서. 사람들 눈에는 그들에게 어떠한 죄도 잘 발견하지 못해 자신들이 오히려 그 종들을 통하여 그 재상들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처럼 보이고 자신의 죄를 씻어줄 하나의 주의 종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들은 진리 앞에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진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보고 의로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들보다 의로워질 방법은 죄가 없는 진리뿐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지금 160절은 주님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고 주님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의롭고 그 의로움은 영원하대요. 그 중에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한다면 하늘에서 크다 하지 않고 적다 일컬을 받을 거래요. 하지만 믿는 자가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계명이라도 지키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지키면 하늘에서 크다 일컨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행할 수 있는 자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 다치면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가지 않고 그래도 사람이 이거 아니면 어떻게 살아? 하는 이런 행동 하나가 바로 예수님처럼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연약한 나태한 육체 소욕을 쫓고자 하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떠오르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사는 것이야 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 안에 은혜 속에서 굳게 세워지는 가르침 속에 여러분들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죄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자들로서 성전 꼭대기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은혜 갖고 이 의로움으로 바깥에 나가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부여함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미혹되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살 수 있으니까. 명예, 명성, 부여함, 권세.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만물의 지키가 될지라도 도살의 양같이 여김받을 자도 오직 우리는 주만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귀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늘이 하늘 쳐다. 아멘. 예수 내어줘. 자, 영산도 아멘. 다음 절은 바로 이 내용에 대한 현실이 나옵니다. 바로 이 현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고 주님의 의로움은 주님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르침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지켜 행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다음 절에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방비라는 뜻은 통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권위에 있는 자들, 또 나름대로 사람을 리더하고 이끄는 자들, 백부장, 십부장, 뭐든지 권력을 지닌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다 일컬어 통틀어 말하는 말이 방백들입니다. 방백은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시기질투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말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들을지도 모르고 깨달을지도 모르는 자가 되었어요. 왜? 욕심과 태만과 오만과 교만 때문에 눈과 귀가 마려버립니다. 거기서 무거이 핍박을 받으며 조롱받으며 해함을 받았던 자가 예수님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해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이 진리에 따라 행한 예수님이 겪었던 일입니다. 진리를 따라 질서를 따라 영원한 길에 따라 사는 모습을 그들은 싫어합니다. 이 진리가 이 땅에 머물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땅에 이 진리가 통찰 겁니다. 그래서 이 161절을 보면 예수님 모습 보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이 영생인 줄 알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방백들이 무거이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마음을 다해서 품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예요. 그 말씀은 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선함은 무한하고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거룩함으로 온 우주 만물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공의로운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만 경배했고요. 그렇게 경배만 했던 그 예수를 오늘날 경외할 자들. 영광! 아멘! 주의 말씀은 강령이고 강령하신 그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주님의 의로운 모든 규례고 그 모든 규례는 영원한 주님의 의로움의 규례나이다. 내가 그 영원한 의뢰를 따라 규례를 따라 그 흐름을 따라 내가 이 땅을 걷고 산이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합니다. 그래도 나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고 있나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가신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경외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광! 하늘 쳐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르치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듣는 걸로 끝마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고 그분과 비슷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랑 비슷하지 않다면 네가 나보다 높으려는 자다. 내가 지켰는데 넌 안 지키려고 한다. 네가 나보다 높은 자냐? 나는 이때에서 순종했다. 근데 네가 순종치 않는다. 네가 나보다 더 나은 자냐? 이 세상에 나보다 높아지거나 나을 자는 없다. 그러면 너희가 나와 비슷하면 좋거리라. 진정한 적이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인 걸 깨달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네. 내 몸에 상함을 주고 또 상함을 주고 또 상함을 줘서 내 몸에 분노를 일으키는 원수네. 내가 저 원수만 죽이면 내가 살 것 같다. 아닙니다. 그 원수를 죽인 데서 여러분이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려 했더니 오히려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그러고 아버지의 명대로 정죄지 않고 사랑하려 했더니 내 온몸이 거부하고 날려놨어요. 내가 보고 있는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명대로 행하지 않는 내가 원수라는 걸 봅니다. 그 원수를 죽였더니 죽고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니 내가 내 생명을 발견하는 거야. 영원한 주님의 윤례를 발견하고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배우나이다. 할렐루야! 영광! 그래서 그러한 원수와 열악한 환경과 배신과 배반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그리고 숨은 교만으로 아우직거리며 비양거리며 쳐다보고 있는 그들의 눈빛 보면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적들이 우리는 그 밖에 있는 줄 알고 있었죠. 그 적들은 나를 해야 할 적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공의로서 공평으로서 지기로서 다스릴 영들입니다. 하지만 내 몸은 그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내 몸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여건과 그런 환경이 내게 고난이 되고 내 육체는 그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적은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 아버지 명도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적이 나한테 있고 오히려 내가 아버지 명도로 행하였더니 그들이 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 속에 그분의 은혜 속에 적게 할 재료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당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의 규례를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배운 자가 되었나이다. 하늘, 하늘 쳐라. 예수를 하자. 아멘.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릇 행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원수를 죽이면 내가 원수를 갚은 것처럼 보이고 나는 평안합니다. 근데 평안하지 않아요. 또 다른 원수가 나옵니다. 아무리 그 원수를 다 갚는다 해도 결국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법은 그 원수를 통해 내가 살 수가 있네. 2000년 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아들로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둠은 나를 빛되게 하는 재료라. 이 세상에는 죽음과 썩음과 바로 사망은 나를 영원한 생명 속에 옮기는 재료가 되느니라.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육체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느니라. 반응이야, 반응! 쳐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생명 속에 살아가게 될 하나님 주시는 영광 속에서 누리게 될 재료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성결령에 이르러 하늘 영광에 보좌에 앉은 예수님 보세요.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게 한 바로 재료입니다. 진짜 원수는 제 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 것을 지향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욕심을 내는 이 육체입니다. 여러분 사방에 있는 어둠들은 여러분을 해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건 다 여러분 자신한테 있어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거룩함으로 다스릴 세계입니다.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사탄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 다스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 이신이라 받으냐 반응 쳐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세계예요. 다스리려고 하는 자라면 행하지 않고 안 됩니다. 행하지 않는 자가 다스리는 은혜를 어찌하겠어요. 2000년 예수님은 행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주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참됨으로서 거룩함으로서 무한한 선함으로서 다스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세계입니다. 어떤 어둠도 그걸 못 무너뜨립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이 그 빛을 삼키라도 못 삼켜요. 오기 전에 그 어둠은 걷어집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영원한 주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아멘! 지금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다시피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자도 행하였습니다. 아들자도 행했는데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도 가고 여러분의 의로움이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이제도 깨닫고 죽기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 들어봐서 하겠지만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아멘. 여러분 자신이 주님보다 높지 않고 주님과 비슷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높지 않게 바란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높아져 있는 걸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자도 직행했는데 여러분이 직행하지 않는 것은 그분보다 높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슷하면 족하리라. 아, 이 시간도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과 행하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육체와 싸웠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줬잖아요. 몸은 원하지 않지, 마음은 주님의 법이 원하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원하지. 그런데 몸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고민한 거예요. 땀방울에 핏바닥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육체를 이기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버지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요.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다 지키시는 자가 되길 바라요. 작은 계명부터 지키세요. 그러면 큰 계명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 성품을 다 목숨을 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계명도 하나 버리지 않고 지극히 적은 계명도 하나 사사롭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지켜냈어요. 말없이 침묵하며 영혼들을 상대하며 죄인을 상대하며 부정한 자를 상대하며 자기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자를 상대하며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상대하며 예수님을 행할 때 잘 보세요.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까지 다 지키며 행한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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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조와 또한 사사롭게 여겼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지켜야겠다는 것을 아버지가 각오시키고 있어요. 아버지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릴 게 하나 없다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흘러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시평자는 간절하게 이 은혜 속에서 나를 살게 하고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즐겨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법도 행하지 않는 명도를 행하지 않는 오히려 죄를 지라면 원수 앞으로 하면 해하라 그러면 피 흘리게 발빠른 내 모습만 보이고 아버지 명도를 행하려면 오히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뼈들을 꺾으면서까지 아버지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게 하려고 할 때 내 몸이 거부하고 있나이다. 주님 내 몸이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 아멘! 아멘! 이렇게 시평자란 하나하나 주님께 구했어요. 아버지 왜 굴복치 않는 굴복할 수 없는 이 뼈를 꺾으면서 아버지의 거룩한 명도를 행하게 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한테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까지 고민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꺾이지 않는, 순종치 않는 육체를 입고 왔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시평자처럼 예수님도 구한 겁니다. 즐거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즐거이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따라 뜻을 따라 살고 싶다면 이제 구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세요. 아멘. 구하다 보면 여러분이 구한 게 다 예수인 거 알게 돼요. 아멘.
예수님과 알게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바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하신 여러분의 구주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주를, 그 진리를 여러분들은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세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나타날 주님을 볼 겁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니라. 반응, 반응, 시작!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서 무고의 나를 핍박한다고 써 있습니다. 무고의 나를 핍박한다고 써서 이 세상 통치자가 이 아버지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는, 이 의로운 규례를 지키는 나를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진리, 죄 없는 이 진리를 따르고 있다. 근데 저들이 나를 정죄하거나 핍박할 길은 전혀 없다. 근데 나를 지금 무고히 핍박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너무한 다르고 저들을 정죄하거나 원수가 풀려가지 않고 들려나 떤다고 위협치 않고 오히려 나는 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경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을 따라 행해야 될 마음가짐들이에요. 이러한 마음가짐들이 변하지 않도록 굳게 세우도록 주님께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늘, 하늘 쳐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버지의 은혜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구하지 못한다면 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없다면 찾을 수 있도록, 두드릴 수 없으면 두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서 발견될 수 있는 이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금 나이다. 아멘.